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희초등학교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경찰은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특이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갑질을 당했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 노조가 오늘 고인의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다 버겁다, 놓고 싶다, 자, 눈물이 흐른다, 뭐 손이 떨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학생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겹쳐지면서 더욱더 그렇다. 자, 이걸 보고 이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많은 심리적인 갈등, 그리고 압박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경찰이 주장한 거나 또 교육청에서 주장한 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도 더욱더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뭐 갑질을 당했다, 학부모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특히 이 국민의힘 의원까지 거론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누군가 지어낸 말이었고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이 교사가 누구로부터 세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도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교사 노동조합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사 A씨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일기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약 2주 전인 지난 3일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3일 월요일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또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가족들과 있는데도 크게 텐션은 안 오른다. 텐션은 안 오르고 말수도 적고 그랬다. 텐션이라는 것은 긴장되고 뭐 이런 게 크게 긴장되지는 않고 말수도 적고 그랬다.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자, 월요일 출근 후에 업무 폭탄 플러스 여기다가 누구누구 난리가 겹치면서, 이게 이제 업무 폭탄 플러스 학생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거는 살짝 지원하는데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눈물이 흐를 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출근 후에 업무 폭탄.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학생 이름을 적고 누구누구 난리가 겹치면서, 이게 이제 학생과 관련된 누군가 이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자, 이런 대목입니다. 자,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이게 뭔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사 노조는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의 학교 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 노조가 제보를 통해서 학생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서 고인이 힘들어했다 하는 정황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선생님이, 교사가 몹시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국 교사들의 목소리에 교육당국이 응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뭔가 이 야단을 치거나 또는 뭐 제대로 교육하는데 훈육을 하거나 이러면 학부모들이 학대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중에 학생 하나를 말리면은 그러면 옆에 보고 이 다른 사람의 학생을 놔두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또한 학생에 대해서 떨어지라고 이야기하면은, 자, 이 왕따 시킨다,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뭐이 야단을 하면 네가 뭔데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하냐,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한 20여 명이 되면 그 20여 명의 부모들 대부분 다 전화 오거나 업무 끝난 뒤에도 연락 오고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도 본 것처럼, 자, 업무 폭탄에다가 누구누구 사건이 겹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업무 폭탄에다가 누구누구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사가 적은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사의 일기장에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업무 폭탄 플러스 학생 이름을 적어 놓고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 눈에 눈물이 나고 뭐 눈물이 흘릴 뻔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그 당시에 이 교사가 느꼈던 심리적인 상태나 또 압박감. 이게 이제 학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 것 같다. 학생이 뭐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뭘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날 서이 초등학교에서는 2년차 초등학교 A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자, 경찰은 학생들 사이에 실랑이를 중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학부모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실랑이를 중지하는 과정에, 실랑이라고 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할 때, 그래서 학부모들과 접촉했다. 자,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게 바로 학부모들 의 사건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접촉했지만은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교육 고인이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 등으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망 경위를 제대로 규명해 달라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 쉬쉬쉬 하는 것 아닐까? 아니, 이 일기도 읽었고, 본인이 뭐 별일 없는데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본인 개인의 문제로, 심리적인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뭔가 이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그것도 교실에서 뭔가 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굉장히 보통의 경우는 뭐 조용하게 집에 또는 딴데 자기 일하는 그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데 여기에 선택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과, 이 말하자면은 분함,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지를 말하려고 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일기가 공개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광범위하게 확인해야 되죠. 학생과 학부모들, 관련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쨌든 이런 게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은 학생 인권 조례 또는 이 좌파 교육감, 정교조, 이런 세력들이 학교에서 교사가 교사답지 못하게 만들고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 완전히 교사 위에 갑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닐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한다. 그 떠나가지고 갈등 있고 훈육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못하게 막거나 제안하거나,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선생님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 이게 지금 핵심 문제가 되는 학생 인권 조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자, 여기 조례가 문제 있으면 빨리 손을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손을 봐라. 그래서 교육부령을 고치든지 시행령을 고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봐라 이러니까 다시 조희연 교육감과 정교점 등이 포함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학생 인권조례는 폐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학생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책임조항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뭔가 살짝 걸쳐놓고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상규명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일기장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특별하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라 하는 소리가 갈수록 교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